아, 이거 진짜 대박 나면 어떡하지? 그 ETF 등장과 함께 금 ETF의 역사적인 트레이딩 볼륨까지 뛰어넘을 정도로 약 3거래일 만에 은 전체 ETF 시총을 제쳤다. 다만 GBTC에서 계속해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네, 지금부터는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하고 같이 얘기 나눠볼 텐데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이후의 시장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는데 백 이사님이 또 뭐 새로운 그런 상품? 뭐 하여튼 서비스도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 얘기도 같이 엮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훈종 이사님 안녕하세요. 백훈종입니다. 네, 뭐 그 사이에 뭘 하나 만드셨다면서요? 뭘 만드신 거예요? 이 비트코인 ETF의 펀드 플로우를 체크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아, 그럼 이제 어떤 비트코인에 얼마나 돈이 들어왔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추이를 볼 수가 있게 그래프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11일부터 시작해서 5거래일이 지났어요. 네네. 5거래일 동안 각 운용사별로 지금 ETF 설정액이 늘었나 줄었나 이런 거를 그래프로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굉장히 유용한데요. 나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 어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죠? 가장 왼쪽에 토탈 AUM은 이제 전체 합계고요. 그 다음에 테크박스를 해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토탈 AUM과 GBTC를 한번 클릭 해제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운용사들 그래프가 좀 이제 눈에 보이죠. GBTC를 제외하신 이유는? GBTC AUM이 워낙 커서 나머지 그래프들을 다 누워버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신생 ETF들의 자금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 가장 지금 현재 이 그래프 그레이스케일과 토탈 AUM을 빼고 가장 AUM이 높은 블랙록의 IBIT ETF가 지금 어떤 추이로 올라오고 있는지 지금 이제 보시면은 가장 최근 날짜 18일 날짜로 갖다 대보시면 커서를 마우스 포인트를 10억 260만 달러, 아, 2600만 달러 지금 블랙록이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 대비해서 조금 압도적인 2배 이상 2등인 피델리티에 비해서 2배 이상 되는 AUM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피델리티 꾸준히 들어오네요. 예, 이제 비트와이즈가 원래 그 아이비트 블랙록보다도 원래 높았었는데 블랙록한테 한번 역전 당했고 12일 날, 13일 날, 아 15일이군요. 그 다음에 피델리티한테 18일 어제 이제 역전을 당했어요. 그래서 비트와이즈가 점점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보려면은 홈페이지 저 URL을 알려드려야지 그래야지 우리 참고를 하실 테니까 이건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ETF 장마감 하면은 ETF 이제 그 해당 날짜의 데이터가 ETF 운용사들의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다 일일이 가져와서 입력해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 마감 후니까 실시간은 아닙니다만 가장 이제 좀 최신의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URL이 비트코인 ETF 펀드 플로우 글자 그대로예요. 비트코인 ETF 펀드 플로우.com이에요. 그래서 일로 들어가시면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고 이제 거의 일주일 지난 상태여서 한번 평을 해주시죠. 총평. 야, 일주일 지났다. 뭐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돈 빠지는 것도 확인했고 블랙록으로 돈 들어오는 것도 확인했고 다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습니다. 총평을 이 시점에서 한번 해주시죠. 예, 우선 볼륨 그 ETF 등장과 함께 거래량이 이제 금 ETF의 역사적인 트레이딩 볼륨까지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핫하게 40억 불의 트레이딩 볼륨을 일으키면서 시작한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 다음에 약 3거래일 만에 이제 은 전체 ETF 시총을 제쳤다. 그것도 굉장히 고무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GBTC에서 계속해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이 블랙락과 피델리티와 나머지 운용사들의 인플로우, 유입은 그 GBTC의 아웃플로우를 상쇄할 만큼 발생하지 않는 점은 계속해서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이 ETF가 등장할 때 하기 전에는 그래도 이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GBTC의 아웃플로우를 상쇄할 만큼의 인플로우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도 덜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희망을 살짝 하긴 했었어요. 아, 이거 진짜 대박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ETF 승인을 얼마 안 났던 시점부터는 계속 말씀드렸죠.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흥행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이 매니저들은 한 90일에서 그 이상까지도 이 ETF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한 5거래일 정도 지나면서 데이터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순 유출 상태이기 때문에 ETF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압력을 받겠지만, 당분간 계속 압력을 받겠지만, 그것도 지금 이 눌림목을 계속해서 가져가진 않을 거고, 한 3개월 정도 이 후면은 본격적인 유입이 시작되면서 이제 GBTC 아웃플로우를 상쇄하는 그런 인플로우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왜 네, 그래서 지금 3개월일까요? 이제 이사님 3개월이라고 딱 이렇게 지목을 하시니까 그게 궁금하네. 일단은 이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만 현재 그전에 캐나다도 있긴 했지만 전 세계로 봤을 때 미국에서만 현재 거의 독보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ETF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들이 이 고액 자산가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 이상의 이런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브로커라던가 아니면은 자산 관리사를 끼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연기금이나 뭐 이런 펀드 같은 것들도 ETF를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ETF가 증시에 상장됐다고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일환으로서 ETF를 편입하는 거죠. 그 과정이 한 90일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그 ETF가 등장하고 나서 90일 후에 이게 본격적으로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ETF를 떠나서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죠. 4월 달에 반감기가 오면은 이제 공급 스퀴즈가 와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새로 뽑힌 대통령이 비트코인의 어떤 거래를 전면 허용하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어떤 물꼬가 좀 트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글로미디어 기사도 봤는데 이제 처음으로 부동산이 피해를 내는 거를 비트코인으로 하게 됐다. 이런 소식들, 지구촌 소식들,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떤 사이클이라는 게 저는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반감기라는 4년 주기 사이클을 기점으로, 중심으로 그 주변으로 좀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단한 이벤트들이 모이는 게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니크한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사이클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반감기를 한 4달 정도 앞둔 이 시점에 앞으로 3개월 뒤가 이제 다음 불장으로 가는 굉장히 초입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 세 번의 반감기에서도 그랬듯이 반감기 이후에 한 6개월 후 에서 12개월 후 사이에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전고점을 찍는 이런 이제 사이클이 또 온다. 저는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공교롭게도 이제 3개월이라고 하는 숫자, 그러니까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거를 편입해야지 이런 걸 결정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기 시작한 게 1월 11일이니까요. 2월 11일, 3월 11일, 4월 11일이에요. 근데 4월 달에 반감기가 또 있으니까 이게 겹치네요. 4월 달이 올해는 굉장히 핫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 이사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매주 이렇게 나와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 백 이사님 준비하시고 있는 그 프로젝트 그거 얘기 조금 듣고 보내드릴게요. 광고할 시간 좀 드릴게요. 예, 이제 저는 크립토는 국경 없는 그 글로벌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금융 규제나 금융 어떤 산업에 편입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은 약간 그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조금 이제 이런 시각을 좀 벗어던지고 어떤 족쇄를 벗어던지고 좀 진짜 크립토 투자자들이 뭘 원할까? 를 고민하면서 서비스를 좀 이제는 제대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 그래서 뭐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인터넷상에만 존재하는 걸 만들겠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이제 마켓을 좀 넓혀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크립토 투자자들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 지지하고요, 응원하고요, 좋아요, 알림 계속 눌러주십시오. 자, 백 이사님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이었고요.